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관실 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위원장님께서 부재 중인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사 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 일정 협의회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 일정 협의회 건을 상정합니다.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7일부터 10월 2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된 의제는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청취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의사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그리고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어서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 후 14시부터 10월 18일까지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끝으로 10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전체 의사 일정이 작성되었습니다. 세부 의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기관 안건 내역은 부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드린 의사 일정안에 대하여 수정하실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희가 업무청취특별위원회를 진행을 하는데, 뭐, 양당 간도 그렇고, 각 의원님들의 큰 의견이 없을 것 같아서, 이 조례안과 일반안이 30개가 되는데, 이 안건을 심사를 조금 더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될것 같아서, 좀이 일수를 조금 늘려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업무 청취는 아까 드린 대로 큰 의견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조금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10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준 의원님들의 의견을 협의한 결과 이번 임시회 의사 일정안 중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은 당초 10월 17일, 18일 이었으나 10월 18일, 19일로 하고 업무 실적 청취 특별위원회 일정은 당초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나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정해 시간 중에 협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 일정 협의의 건은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